만약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적군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수도를 파괴해요. 수도를 파괴하고 전기를 끊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군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먼저 공격하는 게 그 기반시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군인 죽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강릉에서도 마찬가지 겁니다. 강릉에서 식당을 만들려면 식당 옆에다가 이 지하수를 팔아야 돼. 지하수를 파야만 식당 허가가 나. 그리고 그 식당 허가 나는 그 지하수를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네 번씩 검사를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수도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도가 끊어져도 그 식당에서 물을 군인들이나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도가 끊어져도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셋째 대접에서 강과 물 근원이 피가되면요. 강과 물 근원이 피가되면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죠. 물을 먹을 물이 없으니까요.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있잖아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대형마트 같은 데가 전부 다 이제 사재기해가지고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라면 사가고 뭐 쌀 사가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물만 있으면 못 먹어도 살 수 있거든요. 물만 먹으면. 근데 물이 없어지면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전부 다 피가 되어버리면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셋째 대접에서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돼요. 넷째 대접에서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해가.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낮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일광욕도 가고 하죠. 그런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지금 현재보다 조금만 가까워도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현재보다 조금만 멀어도 전부 다 얼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구보다 먼 태양에서 지구보다 먼 화성은 전부 다 얼음이에요. 거기에 있는 물은, 화성에 있는 물은 북극, 남극이 전부 다 얼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흐르는 물이 없어요. 지구보다 가까운 금성이라는 데는 전부 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전부 다 불은 나진 않지만 전부 다 뜨거워가지고 황산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가서 이렇게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대기가 너무 대기오염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환경오염이 되면 금성처럼 이제 지구에서 벌어지면 이렇게 이제 화성처럼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넷째 대접에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사람들을 태운다는 거는 이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구에 바깥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바깥에 공기가 있거든요. 지구에는. 근데 이 지구에는 이제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가 다른 모든 땅에도 있는 게 아닙니다. 수성 같은 천체에는 공기가 없어요. 달에도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달에 생명체가 없어요. 지구에도 공기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공기에 의해서 태양에서 오는 강한 열을 차단시켜줘요. 그런데 이제 해가 조금만 더 뜨거워지면 태양불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탄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6째 대접에 보면요. 이때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7째 대접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이 있는데 이럴 때 각 섬이 전부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거의 뭐 40km에서 60km 되는 이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사막이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년 대월란을 이제 어떤 생명과학적인
또 천문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지구를 천년왕국으로 만들기 위한 토목공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그렇게 읽혀져요.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한 15억이 죽고 절반이 죽고 또 죽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현재 지구의 4분의 3이 죽지만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는 것과 식물들이 죽고 동물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추세를 보면 지구는 점점점 동그랗게 되고 점점점 높은 산이 없어지고 깊은 곳이 전부 다 메꿔지고 지구가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이제 강물이 됩니다. 사막은 원래 불모의 땅이었고 물이 없어서 사람과 가축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화초가 생기고 수목도 자라지 않는 자라지 않고 수목도 자라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 대활란 기간에 대지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지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사막이 강과 우물로 변해서 꽃이 피고 그 수원이 전체 성지를 공급하고 모든 농산물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환경 조건으로 지구의 행성이 회복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에덴 동산부터 노아 대홍수까지의 기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토목공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7년 대환란 기간에 궁창 위의 물과 지구 전체 깊은 속에 있는 깊은 물들 그리고 기울어진 지축이 다시 대홍수 이전으로 회복되는 하늘의 공사 기간 우주 변혁의 기간이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노아 대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잖아요. 바다 속에 땅 속에 깊음의 샘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북극과 남극이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면 이 부산의 해운대는 없어집니다. 부산 해운대가 없어지는 게 지금 2035년 정도 있어요. 여기 지금 사천진리에 가면 해변이 이렇게 까져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한테 제가 이거 저기 2035년이 되면 이거 완전히 잠기니까 한 29년이나 2028년쯤에 하시라고. 203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눈치 채고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고전에 파시라고. 아주 싼 값이라도 파시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없어져요. 필리핀도 없어집니다. 지금처럼 지금 과학적인 근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도 어디예요? 정치도시 있잖아요. 워싱턴, 뉴욕 이런 데가 잠깁니다. 잠겨요. 그래가지고 거기 미국은 지금 이제 돈이 많으니까 바다를 막으려고 담벽을 쌓고 있어. 그게 뭐 사람 되겠어요, 그게? 담벽을 아무리 쌓는다고 해도 그 바다가 막아집니까, 그게? 예? 지금 막고 있어요, 지금. 영국도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도시가 점점 다 잠깁니다. 이렇게 잠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가 없어질까요? 멸망할까요?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물이 전부 다 올라가야 돼, 하늘로. 궁창 위에 물로 올라가야 돼. 그래야만 천년 동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야만 천년 동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밥을 먹고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영양성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래가 궁창 위에 물이 있어야만 땅에 있는 나무들이나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고 영양분이 풍부해져요. 그리고 태양의 자외선이 차단되어야만 식물들 중에 과일들 중에 이제 영양분이 제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전부 다 이게 영양분이 파괴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해와 달이 변합니다. 해와 달. 천국시대에 달의 빛이 증가해서
해와 같이 밝게 됩니다. 달빛이 햇빛처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해빛도 7배에 정리해서 7일의 빛과 같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비치는 빛의 양이 하루에 다 비친다. 매일 그렇게 센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성경 30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30장 26절. 이사야 성경 30장 26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까? 30장 26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내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있죠.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날이를 고치시는 날.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은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 때 어떻게 되냐? 달빛은 햇빛과 같이 되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건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말이 아니에요. 달빛이 햇빛처럼 되면요, 달이 지구에서 얼마나 가까워요? 얼마나 가까워요? 그죠? 달빛이 햇빛처럼 되어버리면요, 달빛은 이게 지금 그 별이 아니거든요. 그죠? 별이 아니죠. 햇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이잖아요. 그죠? 햇빛처럼. 햇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이 햇빛과 같이 되려면 그 햇빛은 지금보다 훨씬 뜨거워야 되겠죠. 그리고 햇빛은 7배가 더 뜨거워진다. 7배가 더 뜨거워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원의 충족과 햇빛의 증가로 오곡 등 농산물 소출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햇빛이 좀 더, 지구가 해 쪽으로 좀 나가면 전부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일곱 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위에 물막이 있는 거예요. 공기층보다 더 강한 수증기막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오곡 백과가 농산물의 오곡이 전부 다 소출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이 노아 대홍수 이전의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제 에덴 동산에 있던 환경 조건으로 지구 행성이 회복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7년, 에덴 동산에서 노아 대홍수까지의 그 천년 왕국 같은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 세대로 바뀝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 8장, 1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지구의 행성을 노아대홍수 이전의 환경으로 바꾸려고 토목공사하는 것처럼 토목공사하는 것처럼 읽혀져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궁창위의 물과 지구 전체의 깊은 속에서 깊은 샘물 그리고 기울어진 지축이 다시 대홍수 이전으로 회복되는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지면서 하늘의 이 지구의 토목공사하는 것과 똑같이 하늘의 공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천년왕국에서 대홍수 이전처럼 천년 동안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천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일단은 병자가 없어야 돼요. 불구자가 없어야 돼요. 병이 뭐 이렇게 질병이 없어야 돼요. 그죠? 세균, 바이러스, 뭐 곰팡이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 암이나 무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많이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살이 푸둥푸둥 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생명과학을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병원에 가면 말이죠.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병원들이 MRI를 많이 찍거나 CT를 많이 찍거나 수술을 많이 하면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영국이나 이런 영국 같은 이제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수술을 많이 하거나 CT를 많이 찍거나 MRI를 많이 찍어도 똑같아요. 월급이. 왜냐면 영국에는 모든 의사들이 다 공무원이거든요. 국가에서 돈을 주거든요. 그럼 의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웬만하면 수술 안 해도 돼. 그냥 수술하지 말고 아직 이거 사진 안 찍어도 돼요. 똑같이 돈 받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사람들을 처방할 때 고기를 처방합니다. 고혈압 환자한테 소고기 먹어라. 이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한테 소고기 먹어라. 근데 그 콜레스테롤 치가 혈압이 떨어지는 소고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소고기가 아니라 스트레스 안 받는 소고기.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는 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그 닭에 나는 계란 이런 것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살이 안 쪄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목장이 있거든요. 즉 경주에 가면 그 도트랑 목장이라는 게 있고요. 저쪽에 이제 강원도 여기 대관령 목장 같은 그런 소들이 낳은 이런 소고기를 먹으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에는 대홍수 이전처럼 천년 동안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구자도 없고 불구자도 낮게 되겠죠. 그래서 천국은 성결하고 아름다운 낙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없습니다. 천년왕국 어쩌면 장애인이 없습니다. 천국이 실현되기 전에 모든 장애인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때 모든 소경은 보게 될 거고 성경에 나와있잖아요. 모든 소경은 보게 될 거고 귀머거리도 듣게 되고 저는 자도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벙어리가 없다는 뜻이고 저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귀머거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천년왕국이 됩니다. 그래야만 천년 동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천년왕국은 병원이 없는 거예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어요. 천년왕국은 부동산 업자들이 없어요. 부동산을 왜 하죠? 여기 지금 살만한 땅, 살지 못하는 땅이 있으니까 살만한 땅에 돈 대고 들어가는 거지 모든 땅에 다 살만하고 모든 땅에 다 뭘 심어도 다 나면 부동산을 왜 사요? 그리고 온도가 26.5도면 아무데나 자면 되는데 집에 들어가 잘 필요 없잖아요. 그죠? 부동산 업자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밖에서 자면 되는데 26.5도면 궁창 위에 물이 생긴 그러니까 노화대홍수 이전에는 부동산 업자가 없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사는 노아 자손들이 들어가는 사는 지역이 그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땅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면은 그 사람 다 가면은 그 사람 다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길 필요도 없어요. 거기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이렇게 바뀐다 이거죠. 천년왕국의 천국의 왕의 권세로 그들 모두 이렇게 병자들이 낫게 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이런 모든 자도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고침을 받습니다. 이제 생명나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하고 2절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하고 생명강가는 천연왕국을 말합니다. 천국에는 생명강가나 생명나무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은견들 중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틀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지적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면 우리가 성도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다 알게 되는데 조금 지금 좀 오해하고 지금 틀리게 말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지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지만 그 계시록 21장에 있는 생명나무하고 생명강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돼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없잖아요. 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먹고 마셔야 되고 갈증이 생기잖아요. 갈증이 없거든요, 천국에. 그러니까 생명 강이 왜 있어요? 나무가 왜 있어요? 나무나 강은 없는 거죠, 하늘나라. 요 생명 강과 생명 나무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 나무하고 생명 강에 있어서
그 생명 강에 있는 물, 생명나무의 잎사귀라고 보면 어떤 병이 생겨도 이렇게 낫기 때문에 천국 천년왕국에는 의사나 병원이 필요 없고 이런 공병한 나라가 됩니다.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는데요. 현재 인류는 수명이 많아야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셨죠. 연세가 많으셨는데 엊그제 이제 제 친구 어머니를 가서 뵈니까 96살이 되시더라고요. 96살인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없으시니까 친구 어머니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현대에 넣어놨는데 그 친구는 96살인데 아들이 5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성경을 읽고 계세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가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제 친구는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런데 가서 엄마하고 친구가 와가지고 엄마하고 즐겁게 얘기하니까 방해는 안 하죠. 이제 그래서 한참 동안 가기만 하면 얘기하고 옵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가 좀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수명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96이니까 사람이 100살이 넘으면 머리가 다시 까매져요. 옛날에 천년왕국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얗게 되다가 또 까매져요. 까맣게 되다가 하얘져요. 이렇게. 여러분 100살 넘은 분 보셨어요? 까매지죠. 머리가 까매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다 어른이니까 그 생리가 다시 시작된다고 해요. 실제로. 정말이에요. 거짓말 안 해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천년 동안 살겠어요? 응? 다시 소성이 되는 거예요, 소생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실제로 길어집니다. 현재 인류의 수명이 많아야 7, 80이지만, 현대 의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수명이 길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120살. 뭐 150살, 뭐 100세 인상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120살, 150살이 의학적으로는 가능해요.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수명이 크게 증가해서 천년 이상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수목의 연령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65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 22절까지 거기는 잡혔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는 알 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환이 찾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였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지은 집을 다른 사람이 안 산다고 하는 것은 집을 판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어도 집이 이렇게 부패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이 남의 집을 탐낼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의 집을 탐내고 돈 주고 사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좋은 땅, 나쁜 땅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부 다 좋은 땅이 되고 전부 다 비옥해지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똑같고 산골짜기나 깊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맹지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수목과 같이 나무처럼 변한다는 거죠. 나무가 뭐 700살, 500살 이게 천년 사는 나무들 많잖아요. 그렇죠? 은행나무 같은 거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500년, 600년.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바뀐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노인들과 아이들이 이제 같이 차야 되는데,
천년왕국의 아이들은 100살, 150살을 아이라고 하고, 천년왕국의 노인들은 한 800살, 900살, 이런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육체에 속해 있고요, 변화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연수가 많아지면 점점 연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런 교회 성도들은 변화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늙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늙지는 않고요. 이건 뭐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 거룩한 성의 거리는 지팡이를 잡은 노인이 있을 것인데요. 이들 노인은 모두가 한 800, 900살. 8,900살 되면 이제 지팡이를 짚고 간다 이겁니다. 또 거리에는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100살, 200살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100살, 200살 된 사람들을 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있죠. 금방 우리가 읽었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있던 환경 조건으로 지구 행성이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에덴 동산에서 노아 대홍수까지의 기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7년 대환란 동안 토목공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읽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궁창 위에 물이 회복되고 지구 전체의 기쁨 속에서 기쁨 물들이 생기면서 지구 지축이 다시 대홍수 이전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지고 마치 하늘 공사를 하나님이 동시에 토목 공사와 동으로 하늘 공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가 일곱 배가 빛나고 달이 햇빛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에는 대홍수 이전처럼 천년 동안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천년왕국이 되면 대홍수 이전처럼 육식이 없어집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요.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이나 과일을 먹어도 풀이나 과일 속에 고기 속에 있는 영양분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노아 대홍수 이전의 환경이 되면 지금 멸종한 동물들이 다시 돌아올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멸종한 공룡이 다시 돌아온다든지 멸종한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면 사람들이 너무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식성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멸종한 동물들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환경은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이전처럼 육식이 없어지다 보니까 초식동물, 육식동물, 잡식동물들이 구별이 없어져요. 모두 초식동물이 돼버리고 사람도 풀만 먹게 되는 거죠. 그래도 26.5도로 유지가 되면서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고기 안 먹으면 좀 피곤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초식만 먹어도 피곤하지 않는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별이 없이 노아 대홍수 이전 환경이 되어서 질병 없이 또 전쟁도 없이 기근도 없이 피곤하지도 않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수고하고 수고롭게 살지 않고 무거운 짐이 없는 이런 곳이라 해요. 그리고 동물들의 삶이 그러면 바뀌게 되고 식물도 바뀌게 되죠. 동물들을 잡아먹으니까 동물들이 도망가고 동물들을 괴롭히니까 동물들이 사람께 짖어대고 동물들이 사람을 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고기를 안 먹으면 개들이 사람들을 물을 일이 뭐 있어요? 호랑이가 사람들을 물을 일이 뭐 있어요? 동물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동물들끼리 서로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아이하고 같이 뛰어노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식물들이 우거져서 마치 공룡들이 살 수 있는 이전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공룡이 돌아온다고는 그런 건 어떤 성경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멸종된 동물들이 다시 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낙원 시대의 환경으로 회복됩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강하고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생명강하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에덴 동산 시대에 하나님은 푸른 풀을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식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줬죠. 천년왕국에서도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짐승들에게 풀을 식물로 삼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물들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봐요? 바뀌어요? 에덴 동산 시대에
모든 날고기는 짐승은 유순하고 선량해서 사람에게 순복했습니다. 에덴 동산 때. 그랬죠?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의 성지에서도 모든 들짐승이 성질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흉포하고 잔인한 것이 유순하고 선량해져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있죠. 이리와 양이 함께 동거하고 표범과 사냥이 함께 자고 어린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놀고 어린아이도 그들을 이끌고 소도 곰도 함께 먹고 송아지는 작은 곰과 함께 잠자고 피차 무사하고 사자는 소와 같이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는 뱀 구멍 앞에서 놀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상함을 받지 않고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 이거죠. 뱀들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먹어도 되는데 왜 사람을 물겠어요? 독이 없어지겠죠. 풀을 먹으면 되는데 독이 왜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해서 드리면 소 있죠. 소, 양, 염소, 사슴 이런 이제 풀을 먹는 동물들은 이게 어금니가 이게 위에 세 개, 밑에 세 개, 송곳니가 없습니다. 풀을 먹는 동물. 그다음에 이빨이 밑에 이빨이 세 개, 세 개, 여섯 개가 있고 위에 이빨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풀을 먹으려면 이게 풀을 이제 밑으로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는 잇몸이 있기 때문에 풀에 독초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독초가 있는지 느끼라고 이렇게 위에는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풀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위에 이빨이 없으니까 여기를 이제 심는 거죠. 자, 그러면 풀을 먹는 동물들은 그 뱀 중에 독사만 이빨이 있습니다. 독사만 독을 내. 일반적인 뱀, 다른 뱀들은 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놀고 해도 사람을 물지 않아요.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 독사들이 독이 없어집니다. 독이 없어지면 사람들을 물지 않죠. 어린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뱀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상함을 받지 않죠. 그냥 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 요거 이제 그런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천년왕국의 때가 되면 이 지구 환경이 에덴 동산과 같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과 8장과 11장과 16장에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토목공사하는 것처럼 읽혀지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해가 일곱 배가 변하고 밝아지고 달이 햇빛처럼 바뀌려면 하늘에도 하늘의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도 바뀌어요.